100km죠. 100도 12시간 참아보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매일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번개가 번뜩번뜩 쳐도 얘 때문에 나와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대기조로 집과 밖을 오가야 하는 엄마는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고. 변비견 꼬순이가 제대로 볼일 보는 그날이 과연 올 것인가. 그리고 남은 마지막 한 녀석. 그런데 아유, 너 엄마 다리에 뭐하니? 얘는 아무데나 이렇게 실내에서 문제인가? 예쁘장한 외모에 얜 또 남자다. 이름은 레이크. 네, 안녕하세요. 아, 얘예요? 네. 아, 좀 불안해가지고. 아, 불안해가지고. 얘 이름 뭐예요? 레이크야. 레이크요? 어? 그런데 제보자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다나잖아요. 아, 맞다, 맞아. 야, 그룹 천상지의 다나 맞네, 다나. 다나가 동물농장에 문을 두드린 건 6개월 전 한 식구가 된 레이크 때문이라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희 엄마한테만 유독 그게 심해서 결국에는 엄마를 좀 물었어요. 그래서 같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돼가지고 처음엔 안쓰러워서 많이 좀 뭐 참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아, 얘가 나한테만 왜 그러니. 레이크. 다나씨 엄마가 손을 내밀자 고개를 돌린 채 급격하게 굳어버린 레이크. 아, 이뻐. 에헤,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불안한 듯 고개를 돌리고 경계의 눈빛을 풀질 않는다. 있는 데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빠시락거려도. 그럼 또 얘도 불쌍하잖아요. 또 아우, 또 지도 어렵게 우리 집에 왔는데. 아유. 엄마를 싫어하는 거라고 처음에 저희가 거의 거예요. 확신을 했었는데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한테 공격적이지 않은 얘가 엄마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회네요. 마지막.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이죠. 사실 레이크는 유기견이었다. 녀석은 과연 문제 행동을 고치고 새로 찾은 가정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외모도 문제행동도 제각각인 경공 네 마리 렉스, 레이크, 해치, 꼬순이 이들의 문제행동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견공들만을 위한 최적화된 생활공간 제작. 그 토대가 하나씩 마련되고 경공들이 편안히 생활하며 문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고 합숙 생활을 통해 사회성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 다 다른 애들이 붙어있으면 심해지지 않을까. 2주에 걸친 작업 끝에 국내 유일의 견공의 견공을 위한 견공에 의한 독하게 오픈 세트는 그렇게 완성된다. 자, 이제 문제견들은 이곳에 입소해 문제 행동들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모범 경공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다. 전공 사관학교 독학계.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리하여 이들은 입소식을 하게 된 것이었으니 전체 차렷. 똑바로 앉습니까? 똑바로 서십시오. 차렷. 훈련소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쁜 습관을 여기에서 철저하게 교정을 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퇴소를 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지금 일단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데 있어서는 강아지 옷부터 벗기겠습니다. 어우, 나 추워 죽겠는데 뭘 벗겨. 여기 입김, 이거 한번 입김 입김. 나 여기 일군다고 털도 깎고 와서. 하지만 여기선 독하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벗으래. 결국 털만 남기고 싹 다 벗은 녀석들. 아이고, 집에서 곱게 자라왔지만 이곳에선 예외가 없다. 아, 나도 추운데. 넌 또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좀 해. 다 벗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려도 너무 걸리는 한 녀석. 빨리빨리 하십시오. 동작 봐라, 동작. 아니 근데 왜 시작할까? 화를 내지 왜 저희한테? 저희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장님 동작 뭐라고? 죄송합니다. 훈련은 이렇게 안 합니다. 아유, 분기 너무 잡으셨다. 아, 여기가 아무래도 분기가 빠지면 안 되고 긴장감은 좀 조성이 돼야지.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맨날.